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아니라 기름종이 구겨지는 소리. 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비닐의 재질이라기보다 좀더 내추럴한 느낌인 거죠. 기름종이 구겨지는 소리. 네, 좋습니다. Gear Times. 네, 70주년 기념 1954 커스텀샵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954를 이제 저희가 70주년 기념으로 다 했어요. 아, 다 해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로 들어온 모델입니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고요. 이게 뭐 어쨌든 스트라토캐스터가 7순위 됐잖아요. 예. 근데 진짜 대단한 게 20세기 중반, 후반 그리고 21세기 초까지 아직도 뭐 이 대중음악과 이 밴드 기타 세계관을 거의 뭐 그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독식하고 선도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대표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로는 그냥 지구 대표 기타를 하나 꼽으면 이건 뭐 의견 좀 분분하겠으나 아마도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아니면 깁슨의 레스폴이겠죠. 둘 중 하나일 텐데 저는 그래도 진짜 기타 대표로서의 상징성은 스트라토캐스터가 좀 더 강하다고 있죠. 생각을 합니다. 일렉 기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떠올리기에도 일렉 기타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통기타는 저런 모양으로 생각하지만 일렉이라고 하면 요 모양을 생각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가장 상징성 있는 그 대중음악의 하나의 이제 성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애기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게 기타가 쫙 있는데 다 애기들이 이것만 갖고 논대. 예뻐서 그런가 봐요. 그런 손에 잡을 것도 있고. 레스폴은 무겁고 잡을 게 없잖아요. 네. 뭐 쓰러지면 다칠 것 같고. 그러니까 레스폴을 들으려면 넥을 잡아들어야 되는데 얘는 뭐 잡을 데가 여기저기 많으니까 이런 데 잡을게. 애기들이 좋아하는 게 찐이죠. 네. 그렇습니다. 1954 이게 70주년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 100주년 돼도 그때도 스트라토캐스터가 아직도 1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트라토캐스터 1954 NOS에서부터 저희가 그냥 렐릭, 헤비 렐릭, 슈퍼 헤비 렐릭까지 다 했었거든요. 이거만 복습해 볼게요. 올해 5월에 있었던 모델들이고요. NOS 일단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는 79.5점 받았습니다. 57보다 형이네요. 내 아버지 어릴 적에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NOS라서 가격이 600, 앞자리가 6이었어요. 물론 698만원이긴 합니다만 앞자리는 6 그래도. 그 다음에 투톤 선버스트의 일반 렐링 모델 79.5. 선생님은 돌 튀어나오는 소리 난다고 투석기. 저는 잘 튀어나오는 기타, 잘 튀기. 한줄평 퀄리티. 네. 앞자리는 700만원이지만 799만원, 그냥 800이죠. 네. 그 다음 시간엔 또 저희가 헤비렐릭을 했었는데 887만원 오늘과 가격은 동일하고요. 시리얼 넘버는 XN4130 이었고 오늘은 4247 입니다 그때도 역시 점수 79.5. 선생님은 54 스트라토 전이맨 다재다능하다는 의미에서 전이맨 주셨고요. 저는 부드럽고 스탠더드하고 러프한 게 다 되는 기타에서 부스러기. 그렇죠, 노력한 겁니다. 네. 좀 아이바니즈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 헤비렐릭 제일 비쌌죠. 933만원 XN4236 이었고요 이건 82점이 나왔네요. 오. 유일하게 이제 지금까지 중에서 80점을 넘긴 모델이었고요. 선생님은 약반 기타, 저는 디자인과 사운드 의외로 비례합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뭐 가장 뭐 렐릭도 멋있었고 사운드도 좋았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80점을 넘길지 못 넘길지. 일단 기존에 했었던 그 헤비렐릭 같은 모델은 79.5였어요. 근데 뭐 차이가 있겠나 싶긴 합니다. 네. 네, 오늘 모델 XN4247인데 이 시리얼 넘버가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요. 저 음각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망치로 쳤어요. 4247 딱 찍혀 있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레트 뚜레는 81mm로 굉장히 빠따빠따하죠. 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입니다. V쉐입 넥이죠. 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팬더 로고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 커스텀샵 로고 옆에 보이고요. 네. 본너 41.3mm 너비,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게이지입니다. 얘는 이제 뭐 넥이 두툼하다 보니까 네. 010을 써도 괜찮고 취향껏 뭐 010, 009 써도 뭐 괜찮고요. 네.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지판, 지판 공열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예요. 184mm에서 241mm, 7.25인치에서 9.5인치로 가는 혼합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제스카 미디엄 빈티지 프렛,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바운드 5사 싱글홀 픽업 3개,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와. 좋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하고 이리로 왔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아메리칸 울트라 이런 기타들은 딱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새 거 딱 뜯었을 때 나는 그 쨍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커스텀 샵에 특히 렐릭 된 모델들을 딱 쳐보면은 이미 뭔가 소리가 다 이거 있는 쨍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와 이런 느낌. 그 사운드의 정체성 자체가 확실히 좀 뭔가 팝씬에서 이제 들었을 때 이거는 뭔가 약간 관록 있는 기타리스트가 자기 거 오래된 기타로 친 것 같다라는 그런 사운드 있죠.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와. 좋다. 울림도 좋고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그 오리지널 기타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67년도 산 뭐 58년도 산 이런 걸 좀 여러 대 쳐봤는데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거든요 분명히. 보관이 잘 되고 철저하게 길들은 기타는 뭐 말할 수 없는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걸 따가 이걸 뭐라고 하나 챗GPT한테 물어볼까? 저 생각을 다 하다가 네, 사랑받은 느낌.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문구 잘 작성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봤어요. 오래된 악기에는 세월의 정수가 깃든다. 세월의 정수. 있는 거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더 많다. 그래서 세월의 정수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악기가 커스텀샵 아닌가? 아, 맞아요. 이런 생각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가 원래 좋은 뭐 부품으로 잘 만들지만 우리 또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기타가 이제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그렇죠. 나무의 상태는 10년 후, 20년 후에 전혀 다른 양상을 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막 뭐 줄을 막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되고 습도가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 깔끔한 튜닝 상태로 습 음수도 잘 관리된 상태로 매번 연주되고 했을 때 그 나무에 딱 기억된 그 텐션과 나무의 상태는 막 굴린 기타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켜켜이 쌓인 세월을 제작 때부터 구현해 내겠다가 사실 네. 커스텀샵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예. 이 나무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낸 건 커스텀 샵급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기타 좋네요.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이고요.
좋다. 좋습니다. 뭐 역시 뭐 오사는 우리가 뭐 지금 벌써 네 대째 하고 네. 한 바퀴 더 돌고 있지만 역시 좋습니다. 멋지다. 이거죠, 이제 마샬이죠. 이게 뭐랄까 이제 오치를 우리가 그 50년대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기타 중에 하나로 많이 꼽잖아요. 네. 그리고 50년대 스트라토캐스터를 저희가 리뷰할 때 맨날 그 비닐 구겨지는 소리라고 맨날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그 쟁글쟁글하고 뭔가 공명감이 있으면서도 약간 살짝살짝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그 매력적인 맞아. 사운드들 그런 게 오사 쪽이 조금 더 원초적인 느낌. 네.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텔레 같은 원시적인 느낌은 아닌데 조금 더 원초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아니라 기름종이 구겨지는 소리. 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비닐의 재질이라기보다 좀 더 내추럴한 네, 느낌인 내추럴 거죠. 느낌. 기름종이 네. 구겨지는 네. 소리. 네, 좋습니다. 딱 적절한 비유인 것 같네요. 이게 오사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좀 원초적이면서도 확실한 50년대의 사운드. 좋습니다. 반주 붙여볼게요. 와우.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좋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저희가 그 아이바니즈 할 때 그 이름 참 잘못 만들었다고 막 하는데 팬더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재즈 마스터죠. 네. 근데 이 스트라토 오사는 그 이름 져줬어야 돼. 54 하지 말고 블루스 마스터 이렇게 됐어요. 블루스 마스터. 네. 아, 바로 이런 사운드. 네. 뭘 쳐도 블루스로 돼요. 좋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비닐 구겨지는 소리 말고 기름종이 구겨지는 사운드. 네. 기구사. 기구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종이 구겨지는 사운드.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점수 변동이 좀 있네요. 선생님이 렐릭이 요게 조금 더 마음에 드셨나봐요. 네, 조금 더 가볍습니다. 네,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저는 똑같습니다.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 평균 80. 딱 맞췄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라토캐스터 그 뭐랄까 전설의 시작 오사스트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 기타의 시작은 사실 이러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기타 잘 봤고요. 지금 오늘이 되게 습하잖아요. 네. 저 이 느낌 좋아요. 이게 낙하 녹아갖고 여기 척척척 달라붙는. 아. 그래서 1점 더 준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느낌 때문에 이건 편의성이라고 봐야 돼? 반대로 봐야 돼? 뭐야? 네 여러분 이 느낌 혹시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거... 더운 여름날에 그 하드케이스 트렁크에다 잠깐 넣어놓으시면요 기타가 몸에 쩍쩍 달라붙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달라붙습니다. 네 바로 붙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